구독 구독 구독해줘 요. 안녕 안녕하세요 성경 말려의 조섭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네, 오늘 해볼 실험은 시청자 제보고요. 계란을 드라이기로 익혀달라는 실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이기로 계란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실험 영상을 보시고 계란 말고 고기도 구워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계란이 익는지 안 익는지 보시고 대충 익으면은 고기도 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은 드라이기만 있으면 됩니다. 좀 더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 스테인리스 쟁반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다가 계란을 풀어서 드라이기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안 깨지네. 자,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자, 열 전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이 녀석을 지금 10분 정도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줬는데 계란이 익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근데 노른자는 터지지가 않고 딱 지금 이 상태에서 계란이 장난감처럼 됐어요. 이거 봐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계란 액체 계란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한번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구워볼게요. 다시 익을려나? 익겠죠? 오, 익네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드라이기로 익혔던 계란을 다시 후라이팬에다 익혀봤는데 네, 원래 계란 후라이랑 똑같이 계란 후라이게 된대. 맛도 똑같겠죠, 당연히. 맛있어. 자, 계란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 계란을 익히는 실험을 해봤는데 드라이기로 계란을 익혔을 때는 익기보다 아무튼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괴물 같은 계란을 후라이팬에다 익혔을 때 별다른 반응은 안 일어나고요. 그냥 일반 계란 후라이랑 똑같은 맛이었고요. 드라이기로 계란을 익히는 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완벽하게 그 계란 후라이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섭이너먼 말레 조섭이었습니다. 안녕! 물론 내용이 지금 유준호 하트 안재혁이라서 준호 형하고 재혁이 형하고 오래오래 사귀시고요. 이거 하실 때 불